외부에서 병원균이 침입하면 우리 몸에선 면역세포들이 출동해 이를 방어한다. 그런데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한다. 이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이다. 우리 몸의 뼈와 뼈를 이어주는 관절은 활액을 생성하는 얇은 활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상 면역 세포가 이 활막을 공격하면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다. 활막에 염증이 지속되면 점차 주위 연골과 뼈로 번지고 관절의 변형도 시작되는데 주로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.